깨기에. 아, 개인 줄 알았어요. 최면을 걸려면 앞으로 나란히하고 네모 하면 된다. 토끼에게 체면을 걸려면 눕혀두면 된다. 그냥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온순한 성격과 부드러운 털, 그리고 귀여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토끼. 현재 약 8종의 토끼를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수많은 매니아들이 인터넷에 남긴 토끼도 체면을 걸 수 있다는 제보.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토끼에게 체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뜸들이지 않고 체면에 걸린 토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5, 4, 3, 2, 1, 4등. 오! 오!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최면에 걸린 토끼의 모습입니다. 앞발과 뒷발을 모두 공중으로 향하고 있어. 자, 자는 게 아니다. 죽은 것은 아닐까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코가 벌렁벌렁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누우셨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는 최면술에 걸린 토끼. 도대체 이렇게 토끼를 최면에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끼를 안으시고 그다음에 꼬리와 몸에 그 꼬리와 머리가 일직선이 되게 하고. 최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토끼의 배가 보이도록 앉고 좌우로 흔든 후 살짝 귀 부분을 쓰다듬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긴 했네요. 실험에 참가한 토끼는 3개월 된 더 푸정. 방법대로 뒤집어 안아 보는데. 어? 가만히 있습니까? 예,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집어 앉기만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아기 같아요. 어찌된 일인지 정말 꼼짝도 하지 않은 토끼. 왜 저러지? 분명 네 발을 하늘로 향하고 코는 벌렁벌렁 거리는 체면 상태의 토끼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드려 보겠습니다. 뒷다리를 간지리고 앞다리를 잡고 흔들어도 자는 건 아니에요. 아무 반응이 없는 토끼. 아예 잠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람시계를 이용해서 깨워보겠습니다. 야, 닭꾸러기야. 아직도 잠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토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인가요? 동물이 그 죽은 듯이 있거나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있는 상태를 저희는 강직증, 죽은 척하기, 무운동 상태, 체면, 발자극제, 강직성 부동 상태 등 많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토끼가 죽은 듯이 있게 된 경우에는 토끼를 공격하던 그 포식자가 그 공격을 중지하게 돼요. 포식자들은 이제 움직여야 되는가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죽은 줄 알고 먹으려고 놔두는 사이에 한 번 더 도망갈 기회가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한 이런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고요. 토끼씨, 그래도 이제는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톡톡 건드리니 바둥거리면서 일어난 토끼.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말짱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토끼는 어떨까요? 야, 진짜 귀엽다.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맨 조심스럽게 토끼에게 최면을 걸어보니 세상에. 와, 역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들은 궁금증을. 아유, 고양이들 개들은 난리 났어. 다른 동물들도 가능할까요? 먼저 고양이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얼고 달래며 뒤집어 보는데 앙칼진 고양이 한 마리.
다음은 강아지. 얘네 정신없죠. 이번에는 배를 살살 만져주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듯 하더니 손 떼면 바로 일어나. 금세 일어나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불쌍이다. 그렇다면 이런 토끼 최면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랫동안 붙잡고 처치를 하게 될 경우에 토끼들은 개나 고양이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간혹 쇼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토끼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키운 토끼의 날카로운 발톱을 깎을 때. 아, 그렇네요. 어머. 야, 야, 진짜 편하네요. 야, 이건 정말. 그리고 약 복용을 거부할 때 사용하면. 야. 편한 토끼 최면 술. 기억나시죠? 아, 생각했죠.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자다가. 야, 진짜 귀엽다. 아, 키우고 싶다. 개구리는 잘 때 몸부림을 치지만 토끼는 이빨을 갑니다.